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29절에 보게 되면은 없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성경의 장과 절은 원래 그 오리지널 매뉴스크립트, 그러니까 처음 쓴 원본에는 장과 절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정경화할 때에 그때 이제 원본에다가 각든 사본에다가 장과 절을 집어넣게 되는데 편리상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드리면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1장 1절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냥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오다가 나는 이제 29절이 이제 없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신약성경의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태가 원래 지었던 마태복음은 저희가 없어요. 사본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서신서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누가가 썼는데 지금 29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은 저에게 내려오는 게 없다는 것이죠. 사본 얘기가 나서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은 원래 이 처음 원본을 가지고 이제 카피해서 쓴 것을 사본이라고 그러는데 사본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권위 있는 사본이라고 그러면 보통 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든지 또 시내 사본이라든지 뭐 바티칸 사본 그런 사본들이 있는데 그런 사본에 보게 되면 즉 베껴 쓰는 과정에 29절을 넣지 않게 되어서 아니면 까먹게 되어서 빠져 있는 걸 이렇게 본문에 보게 되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부 사본에는 29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29절 있는 그 사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들은 서로 격렬한 논쟁을 하며 떠났다라는 그 29절의 말씀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나중에 후일에 사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추측하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에는 29절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항상 말씀을 전할 때에는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회당에 듣던 유대인들은 항상 두 파로 갈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맞다 그 동조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무리들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29절이 없어도 지금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써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거든요. 신약성경이 무슨 뜻인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을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나? 누가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자 중에서 유일하게 헬라인이었고 2세대입니다. 나머지 자들은 다 1세대들이에요. 1세대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는 그렇지 않고 특히 또 헬라인이었다는 것. 누가의 원래 직업은 아시다시피 의사입니다. 의사였던 그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마 안디옥에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나. 안디옥교에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된 후에 그가 조사해서 쓴 내용이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초대 교회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굉장히 좀 역설적이죠. 헬라인이고 2세대 크리스천인데 믿음의 2세대였는데 이가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 역사를 지었다는 것. 이 말씀 보면서 성령이 사용하신 것이죠.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난 구절이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잘 아는 내용 가운데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믿음의 원리가 아닐까.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헬라인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복음서를 쓸 수 있고 특히 오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쓸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이 누가를 사용하셔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 자체로도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자 사도행전 오늘 이제 로마에 입성합니다. 물론 죄인으로 들어가죠. 시작할 때 1년 3개월 됐네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은 뭐 눈을 다 감고도 그냥 다 외우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1장 8절 말씀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약속하신 보혜사 아닙니까? 보혜사가 내려오게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능력을 받게 된다면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러분 기도 기억나시죠?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이 찬양전을 다 종합적으로 한번 복습할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을 유대지역이라고 불렀고, 예루살렘은 유대지역 안에 있습니다. 유대지역 바로 위에가 사마리아 지역이고, 사마리아 지역 바로 위에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는 사실은 그 베드로가 주축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죠. 예루살렘과 베드로의 설교로 시작이 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그날 세례를 받은 남자의 숫자만 몇천 명이었습니까? 3천 명이라는 숫자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물론 120문도가 있어 성도가 있었지만은 되고, 그들이 교회가 또 5천 명이 믿고 계속 숫자가 증가하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핍박이 오게 되고, 스데반을 통해서 사실은 성도들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핍박이 시작되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지면서 빌립이 사마리아 가게 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오늘 보게 되면 이제 1장 8절에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을, 예수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어요? 기독교인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제가 제 교수였던 우리,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 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 잠깐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책 이름은 이제 One Life라는 책입니다. One Life, 하나의 인생이라는 말이죠.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는 내가 어릴 때는 예수, 기독교인이 누구냐면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해야 되는 거,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하는 사람,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요새 그 예수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어떻게 정의내리냐면은 예수를 쫓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이제 기독교인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오늘 제가 그 얘기 좀 하기 원합니다. 기독교인이란 누구인가?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오늘 1장 8절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했는데, 땅 끝이 어딜까? 복습입니다. 복습. 오늘 로마 입성하는, 연관이 돼 있으니까 땅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 많은 그 적지 않은 한국 크리스천 분들은 땅 끝을 북한으로 많이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복음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는 북한이 땅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틀린 말 아닙니다. 땅끝 볼 수 있고, 저는 한때 중국의 오주를 땅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두 가지였었어요. 왜냐하면 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 지금 14억입니다 공식으로 14억, 그리고 넓은 땅.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중국을 생각하면 그 갖고 있는 이미지, 임프레션 하나가 뭐냐면은 1993년도에 그 제가 있던 교회에서 8명이 단기로 중국을 가게 됐는데, 저쪽에 그 중국의 서북입니다. 서북에 가면 그 우르구족들이 사는 신강성이라고 있는데, 신강성에서 한 도시를 버스를 타고 한 8시간 들어가는 길인데, 그 사막이에요. 그 사막 지역인데, 골비 사막 쪽입니다. 안쪽으로. 그런데 물론 지금은 뭐 제가 그 이해가 되는 광경이 되겠지만은, 버스를 타고 막 가는데 정말 아무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한 열댓 명이 땅을 파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이 오지에서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데 땅을 파고 있을까?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은, 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을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땅끝이 이제 중국의 오지다, 그 많은 사람들이 땅끝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물론 땅끝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국경이나 나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땅끝은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땅끝을 말할 때 그 이너시티 그렇죠? 그 우리가 같은 포틀랜드 살지만은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 또 어디까지 제가 말씀드렸냐면 땅끝은 사람의 마음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냥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장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이것이 이해가 돼야 여러분과 제가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어디가 땅끝인가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게 되면은 복음이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곳, 예수를 모르는 마음, 그것이 땅끝입니다. 자, 바울에게는 땅끝이 로마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마침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로마에 입성합니다. 물론 입성하는데 그냥 입성하는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입성하죠. 프리전의 몸으로. 그래도 저는 그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아 참 많이 감개무량했겠다. 그렇게 하기 원했던 로마를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제가 몇 가지 함께 그냥 묵상하며 생각하는 건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왜 바울에게는 한 명의 군인만 붙어가지고 따로 있게 허락했을까 라는 질문을 먼저 갖게 됩니다. 지금 죄수로 들어왔는데 그냥 군졸 한 명 붙여가지고 비교적 자유스럽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줬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지금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데려온 사람은 그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보내야 되는데 아마 보낼 때 글쎄 모르겠어요. 편지가 되었던지 아니면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로마 당국에. 어떤 두 가지의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잘못 아니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그리빠 왕이 했던 얘기죠. 만약에 바울이 총독에게 내가 고소하지 않다고 말했으면 풀어줄 수 있었는데 가겠다고 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명이 된 건 뭐냐면 지금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데리고 온 사람의 이름이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그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율리오가 사실 율리오가 로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덕이 컸어요. 섬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띄워서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오다가 분명히 순풍이었는데 갑자기 북풍이 날아오면서 그들이 배가 거의 파손될 만하고 섬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겨울을 나고 돌아올 수 있었 그 로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덕이 컸지요.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도 아마 로마 당국에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이라는 이 죄수는 위험한 죄수는 아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붙여가지고 그를 그냥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그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기억나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를 알아본 예베소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알아보고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거의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천부장이 그를 구해줘가지고 군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18절이 그겁니다. 18절이 뭐냐면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천부장이 데려갔고 벨릭스가 데려갔고 베스도가 그를 신문하고 아그리빠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바울은 지금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완전히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질투고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석방하려고 그랬으나 자 19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로마인들은 석방해 주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원해. 그래서 내가 마지 못하여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지 못하여의 의미에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즉 유대인들과 싸우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이 받지 못해서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 상소해서 이것까지 온 것이지 내가 유대인들을 고소해가지고 그들하고 싸우려 온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어쨌든 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한 그의 삶을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설명합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누가 어떻게 그 바울의 삶을 묘사하냐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자, 로마에 온 이유도 죄수로 왔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거는 상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한 명의 군인이 그를 시켰지만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쇠사슬은 주를 위해 매이는 쇠사슬입니다. 물론 처음은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각 성에 들어갈 때마다 복음을 가지고 2차, 3차 전도여행 때 갈 때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 회당 사람들이 파가 갈려가지고 또 그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항상 신문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잘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한 군데만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배소서 6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봐 주시죠. 제가 일부러 안 올렸어요. 찾으시면서 잠도 좀 깨시라고 함께 보자고. 자, 예배소서 6장 20절 말씀 신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면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심이라. 이 일이 무엇일까? 이 일은 이제 19절에 나오죠. 즉 19절에 보게 되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예배소시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구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달라.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부탁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즉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사신 엠바서로 대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쇠사슬에 매여 있느냐? 매여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비밀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다. 너희들 보아라. 그리고 담대히 말할 수,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온 것도 복음의 비밀을 전하다가 왔습니다. 자,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크리스천이 무엇입니까? 말했을 때에 자,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여러분과 제가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오늘 그걸 제가 좀 함께 나누기 원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제가 잘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믿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거를 뭐라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한 부분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산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이 가능한 게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면은, 그렇죠? 우리는 아버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자, 그럼 영생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영생은 천국 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과 제가 그런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관계를 맺게 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에 대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께서도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쇠사슬로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복음의 쇠사슬의 사자가 되었다, 대사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여러분 동일한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처음에 제자를 부르실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와서 보아라. Come and see예요. 와라.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냥 와라. 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봐라. 나랑 함께. 자, 이 부분은 3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며 살려거든. 내가 내 십자가를 지은 것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뭐였냐면은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가 살았던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갔을 때 순교를 두렸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순교까지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풀려나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세가 악화가 되면서, 그렇죠? 네로가 황제로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악화되면 나중에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은 사도바울의 삶 자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그리고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쫓아와라. 그랬을 때 그 십자가는 사도바울의 십자가는 복음을 위해서 그가 맨 쇠사슬입니다. 어려운 삶이었고 안전의 문제였고 불편함이었죠. 가는 곳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을 그를 죽이기 원했다는 것이죠. 어디가나 죄수의 우리가 보았던 지난 한 두 달 정도 보았던 죄수로서의 삶, 또 그가 예수의 비밀을 전함으로 복음의 진비밀을 전함으로 인해서 당했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실 죄수로 갔지만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겠죠. 사람들의 즉 적어도 백부장과 로마 당국의 인정을 받았어요. 죄수였지만 한 명의 군사만 거기에 붙어 있었고 자유스럽게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은 유대인들이 자유스럽게 왕래할 수 있었고 그들과 토론할 수 있었고 논쟁할 수 있었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자의 모습이겠죠. 죄수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인정해줬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제 그 펀치라인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왜냐하면 오늘 그 말씀이 나와요.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옵니다. 유대인들이. 분명한 것은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 일들을 지금 로마의 유대인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 편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많은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예수교를 유대인의 한 종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얘기를 하는데 오늘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바울에게 오는 사람은 동일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동일하게 말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함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그런 거죠. What is going on?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유능하고 말을 잘하고 지식이 많다 해도 그것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걸 저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동일한 말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어요.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걸 믿게 하는 사람은 성령의 하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증인으로 사는 것조차도 우리가 아는, 증인으로 사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말로, 행동으로, 삶 자체로. 그것을 보고 아,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고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는 가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가를 알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선교사가 예수를 믿게 하면은 다 믿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한다면은. 오늘도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은 자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영역은 여러분과 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그 아까 아침에 한 10시 반쯤에 지금 그 한 5주 된 것 같은데 우리 수산나 그 회원들이 요새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 자녀를 어떻게 잘 길러야 될까에 대한 그런 그 DVD 보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시간인데 이제 저를 좀 저하고 제 아내를 와달라고 부탁을 해, 초청을 해서 이제 갔는데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좀 듣기 원했는데 그 질문 중에 답이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분별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구약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제 이름 해야겠죠? 한웅아, 너 이렇게 해라. 얼마나 좋겠어요? 너 이거 해라. 이건 하지 말고. 저거 해도 괜찮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물론 가장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여러분 다 제껴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증인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끝나나. 사도바리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갑자기 말씀이 끝나는 것 같이 보여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신 것이죠. 땅 끝까지. 로마는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의 세대 가운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니까 증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 베트남의 김희환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베트남이 왜 그 경찰들이 무서운가? 공안들이라고 하는데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서운 이유를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밤에 호텔로 이렇게 가는 아니면 집에 가는 그 길가에 택시가 한 대 서 있어요. 근데 김영선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저 택시 운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택시 운전수는 공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그래서 무슨 의미냐고 그랬더니 자 택시 운전수가 그렇다고 택시 운전수가 택시 운전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운전하고 다니세요. 택시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공안으로서 택시 운전수로 살면서 언제라도 이제 쓰는 뭐냐면 조기 부르면 필요하면은 공안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보이는 그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택시 운전수인데 그 사람의 임무는 뭐냐면은 공안이에요. 공안. 정부로에서 일하는 것. 여러분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땅 끝까지를 얘기할 때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디 꼭 간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 끝은 북한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의 오지가 될 수도 있지만은 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즉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이너시티도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땅 끝입니다. 땅 끝까지 내가 지금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던지 간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직업 그거는 내가 그냥 해야 되는 이거 내 본래 본연의 임무는 증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을 쫓는 가운데 그분을 팔로우하는 가운데 그분을 따라가는 가운데에서 그렇죠?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그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말하는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사도행전 11장부터 28장까지의 그 내용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31절은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지금 사실은 주어가 안 나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주어진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거침없이 방해함 받지 않고 가르치더라. 전하더라. 이 모습이 1장 8절에 나와 있는 땅끝까지 증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든지 간에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간에 우리의 본연의 임무가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며 선포하며 나가는 삶이 땅끝까지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 예수를 우리가 우리의 주로 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항상 성경 볼 때 그런 마음을 갖지만은 너무나 우리와는 동떨어진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야,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위대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많이 하고 내가 뭘 다 버려버리고 오지에 가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가운데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본인의 임무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증인으로 사는 삶이세요. 그러시면 돼요. 안 그러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 너무나 갈라지는 거 있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아닙니다. 살 수 없는 삶을 왜 보여주시겠어요? 왜 기록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군데 말씀만 읽고 제가 나누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10절 말씀.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한 몇 번 제가 나눈 것 같은데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말세가 시작이 됐는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 문제는 아직까지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곳과 그곳에서 증인으로 다 산다면, 본인의 임무를 다 감당한다면 그날은 올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